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특이한 육교가 있는데요. 얼핏 봐서는 육교 같은데 그 구조를 보니까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. 본래 육교는 번잡한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공중에 설치된 다리인데요. 자, 그런데 이건 생긴 게 독특합니다. 호기심에 직접 올라가 봤죠. 그런데 길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. 게다가 바로 옆에 횡단보도로 길을 건널 수가 있어서 딱히 육교가 필요한 곳도 아닙니다. 시민들은 이 육교의 정체를 알까요? 그냥 장식. 장식? 네. 단순히 장식물이다. 그냥 그 다리인 것 같은데요. 용도를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었어요. 아니요. 모르세요? 네네네. 네, 몰라요. 모르세요? 네. 아무도 육교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. 그 와중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. 통행하는데 좀 불편. 불편하다고요? 네. 왜요? 왜 불편해요? 이제 나중에 출퇴근 시간에 사람 많으면 지나갈 때 이제 막 그 공간이 좁으니까 좀 불편하다. 이 멀리서 보니까 정말 보행로의 절반 가량을 육교가 차지하고 있었어요. 기능도 없고 자리만 차지해서 불편한 육교. 안전은 한 것일까요? 여기 어린아이들이 올라왔을 때 그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높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라서 안전에 대한 배려가 안 돼 있는 조형물로 봅니다. 많이 높지는 않지만 떨어지면 자칫 다칠 수도 있는 높이입니다. 아, 이 육교의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 찰나. 그거가 작품이래요. 작품이래요. 네, 이게 육교가 아니고 작품이라고요? 정확한 답변을 들어봐야겠습니다. 구청에 문의해봤는데요. 이건 판교 특지개발 이제 개발할 때 만든 거고요. 향부에서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교량 전체를 멀리서 보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인데 이게 올라가면 하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하고. 올라가 보니까 정말 하천과 공원이 한눈에 쫙 올라가면 보입니다. 아마 좌우 시야가 확 트여 있어서 뭐 그런 매력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저기 올라가서 보면 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올라가 본 적은 없어요. 가본 적은 없어요? 네. 저 혹시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? 네. 아, 그래요? 올라가면 뭐 어때요, 그거는? 관종된 것 같아요. 관종이요? 자, 시민들 정말 전망대로 이용을 할까요? 공공조형물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봤는데요. 올라가는 사람은 없고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. 다리에서도 충분히 이쪽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뭐 어떤 의미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전망대 역할하는 조형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조형물 아래에서 보는 하천과 또 조형물 위에서 보는 하천의 경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전망대로서의 기능도 안 되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도 잃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자, 이 조형물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. 거의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, 지금 현재로서는. 그래서 지금 민원도 들어왔거든요. 좀 철거를 해달라. 거기에 인도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그게 이제 보기가 안 좋다, 뭐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. 말 그대로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만족감을 느껴지는 커녕 고통을 주는 공공조형물은 앞으로 탄생되지 않길 바랍니다.